안녕하세요. 남극행 크루즈를 타러 버스를 타고 이동 중이고요. 여기는 남미 최남단의 우슈아이아의 항구입니다. 대부분의 남극행 크루즈는 아르헨티나 우슈아이아나 칠레의 푼타 아레나스에서 출발하고요. 푼타 아레나스에도 가보고 우슈아이아에 머무르면서 티켓을 구해봤는데 우슈아이아에서 좀더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극 배가 출발하는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타고 갈 때는 왼쪽에 있는 작은 알바트로스 익스페디션이라고 적혀있는 배고요. 승객이 200명 정도 되는 배입니다. 앞에 우스님이 보입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그냥 좀 외로울 것 같아요. Why? 바다 한가운데로 가니까요. 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이 저희가 21일 동안 머무를 방이고요. 앞에 침대 두 개가 나란히 있고 작은 동그란 창문이 있는 현창이 있는 방입니다. 이제 보는 곳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 변기 있고 욕조 있고 네, 거울 있고 드라이기 있고 그렇게 이제 방이 예,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작은 옷장도 보이죠? 복도를 나와서 예, 복도 끝으로 한번 구경을 가볼게요. 지금 여기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체력 단련실입니다. 트레드밀하고 역기하고 아령들 그리고 예, 자전거 타면서 운동할 수 있도록 운동기구들 있고요. 여기에 정수기도 보이네요. 이렇게 체력 단련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이 이제 예, 남극으로 가는 크루즈의 실내 모습이고요. 저희가 이제 예전에 탔던 다른 크루즈처럼 그렇게 고급 크루즈는 아니지만 뭐 있을 거는 다 있는 예, 그런 배입니다. 실내를 구경하는 사이에 크루즈는 이제 우스아이아 항구를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배의 선원분들께서 출발을 하기 위해서 출발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네, 저희 배는 이제 우슈아이아를 저희가 머물던 정든 우슈아이아를 출발했습니다. 멀리 우슈아이아 시내가 보이네요. 그 뒤에 파타고니아 산들이 보이죠. 네, 남극에 가기 위해서는 우슈아이아에서 출발해서 한 2박 3일 드레이크 해협을 건너서 가야 되는데요. 그 드레이크 해협이 지금 창밖에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물살이 잔잔하긴 한데 평소에 세상에서 가장 네, 파도가 험한 곳이라서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 구간입니다. 이틀 넘는 시간 동안 드레이크 해협을 무사히 건넜고 저희는 이제 남 셔틀랜드 제도, 사우스 셔틀랜드 제도의 섬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 사우스 셔틀랜드 제도 섬 중에 하나가 킹 조지 섬으로 우리나라의 세종기지가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부리가 빨갛고 주황색 발바닥을 가진 펭귄이 젠투 펭귄이고요. 이 펭귄이 남극에서 가장 흔하게 남극 전역에 서식하고 있는 펭귄 중에 한 종입니다. 절벽에 턱근 펭귄 무리들이 있네요. 턱근 펭귄은 부리 아래에 목과 턱 부분에 긴 끈이 있어서 영어로도 친스트랩, 그래서 이름이 턱근 펭귄이고요. 좀 전에 보신,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젠투 펭귄과 더불어서 가장 남극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펭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 다시 보고 있는 게 젠투 펭귄이고요. 지금 절벽 위에 서 있는 게 턱근 펭귄입니다. 이제 젠투 펭귄과 턱근 펭귄은 차이점이 구분이 좀 가시죠? 펭귄 목 뒷부분에 털들 보이시나요? 지금 털갈이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밑에 있던 털이 위에 털을 밀어내면서 위에 털이 아직 좀 덜 빠져서 좀 남아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죽어있는 펭귄 시체 앞에 젠투 펭귄이 계속 시체를 보고 있네요. 뭔가 좀 마음이 아프네요. 아기 펭귄이 어미 펭귄에게 먹이를 달라고 계속 조르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가운데 지나가는 하얀 비둘기 같은 새 보이시나요? 저게 이제 쉿빌이라는 새인데 저렇게 이제 어미 펭귄이 새우 같은 것들을 잡아먹고 위에 보관한 다음에 아기 펭귄에게 이제 먹이를 이렇게 주는데 그때 저 쉿빌이라는 새가 날아들어서 저 먹이를 가로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미 펭귄이 아기에게 먹이를 줄 때 쉿빌이라는 새가 날아들어서 이렇게 먹이를 낚아채갑니다.
네, 도둑갈매기 두 마리가 펭귄 무리 속에 다가왔죠. 저 도둑갈매기는 펭귄 알을 훔쳐서, 네, 펭귄 알을 주로 훔쳐 먹기 때문에 지금 가운데 있는 펭귄 두 마리가, 젠투 펭귄 두 마리가, 네, 이 도둑갈매기들을 보면서 계속 경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우스 셔틀랜드 제도에서 더 남쪽으로, 남극쪽으로 내려와서 저희 배는 남극 대륙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남극 대륙에 도착해서 조디악이라는, 예, 지금 보이는 고무보트를 타고 남극 대륙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랜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남극에는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호텔이라든지 뭐 숙박시설 같은 게 없어서 남극 근처 한 몇 킬로 정도의 배를 저희 크루즈를 대고 그곳부터 남극 대륙까지는 이렇게 고무보트, 조디악을 타고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조디악을 타고 저희 남극 대륙으로 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남극 근처로 왔더니 경치도 다르고 하얀 이제 빙하라든지 유빙 같은 것들이 훨씬 많아졌고 사는 동물들도 훨씬 좀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곳은 예전에 18세기, 19세기에 석유가 주 에너지 자원이 되기 전에 고래를 잡아서 고래에 기름을 이제 많이들 썼었는데 그때 당시에 포경의 흔적들입니다. 고래 뼈들이 지금 많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예, 포경의 흔적들이 아직 남극의 이곳에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조디악에서 바라본 저희가 타고 온 크루즈 배고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크루즈 배가 굉장히 커 보이는데 사실은 승객 정원 200명인, 예, 그렇게 크지 않은 배입니다. 크루즈 배가 그 100명 이하의 배가 있고 100에서 한 200명 정도, 예, 승객을 태우는 배가 있고 더 큰 배가 있는데 장단점이 되게 분명해요. 그래서 나중에 남극 크루즈를 가실 때 어떤 배를 타실지를 이제 나중에 뭐 고르셔야 되는 순간이 있는데 큰 배일수록 배 흔들림이 적으니까 뭐 멀미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부터 좀 더 자유롭고 대신 작은 배는 흔들림이 있고 멀미가 좀 있긴 하지만 작은 배의 장점은 뭐냐면 남극 조약에 의해서 남극 대륙으로 조디악을 타고 이제 랜딩을 한다고 하죠. 남극 땅에 내려가는 게 한 번에 100명 이내로 남극 조약에 의해서 그렇게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큰 배일수록 랜딩을 해야 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랜딩의 기회가 좀 적고 작은 배일수록 100명 이하의 배는 무조건 뭐 모두 다 전원 랜딩을 할 수 있겠죠. 근데 100명과 200명 사이의 한 중간급 배는 한 100명 정도는 랜딩을 하고 나머지 100명 정도는 조디악으로 그 섬 근처를 다니면서 이제 뭐 경치를 보고 그래서 절반은 랜딩, 절반은 뭐 조디악 크루징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배와 큰 배가 작은 크루즈와 큰 크루즈가 장단점이 되게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나중에 혹시 남극 가실 기회가 되신다면 배를 고르실 때 아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남극 근처에 오니 이렇게 빙붕이라고 하죠. 빙하에서 떨어져 나온 거대한 얼음 벽들, 이런 빙붕들이 보이고 뭐 유빙들도 있고요. 확실히 엄청 거대한 직경이
몇십 킬로 되는 빙붕들도 종종 이제 볼수 있습니다. 아, 그 경치는 글쎄요, 뭐 다른데 어디서도 좀 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몇년 동안 세계 여행을 하면서도 이런 경치는 남극 이외에서는 보기 힘들었습니다. 지금 보는 펭귄은 아델리 펭귄이라는 종류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눈 주변에 하얀 테두리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펭귄보다 구분하기가 좀 쉬운 편인데요. 아까 봤던 젠투 펭귄은 부리가 이제 빨갛고, 턱근 펭귄은 말 그대로 턱근이 목 아래에 있었고, 지금 이제 보시는 아델리 펭귄은 예, 눈 주변에 하얗게 저렇게 테두리가 생겨 있어서 예, 아델리 펭귄 구분하기 쉽습니다. 지금 바닷가에서 바다 안에서 뭔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물범이 펭귄 한 마리를 잡아먹고 있네요. 아,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 네, 물범이 펭귄을 잡아먹고 있네요. 펭귄 다리로 봐서는 젠투 펭귄인 것 같아요. 저렇게 펭귄 다리나 목을 물고 물로 세게 내리쳐서 펭귄에게 충격을 가해서 기절시킨 다음에 그렇게 이제 잡아먹고 있네요. 모두 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네, 죽은 펭귄의 사체입니다. 다리가 저렇게 노란 다리가 있는 걸로 봐서 젠투 펭귄이 맞는 것 같네요. 남극 크루즈의 큰 이벤트 중에 하나인 폴라 플런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남극에 이제 빙하와 얼음이 떠다니는 남극 바닷가에 이렇게 이제 몸을 던지면서 그곳에 다이빙을 하는 폴라 극지방의 이제 플런지. 말 그대로 남극 바닷가에서 다이빙을 하는 이벤트인데요. 저도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상당히 초라한 모습이긴 한데, 네, 저곳에 근데 물속에 들어갔을 때 진짜 굉장히 물이 막 엄청나게 차가웠던 기억이 있고, 대신 저쪽에서 이제 끈을 잡아주시는 이제 데이빗이라는 분이 재빨리 이제 꺼내주셔갖고 배에 올라와서, 배에 올라오면 보드카 한 잔을 주시거든요. 보드카 한잔딱 잡고 저녁
몇 년째 세계 여행을 하고 있는데 세계 여행을 하면서 가본 곳 중에 제가 압도적으로 잊지 못하는 최고의 관광지로 꼽는 곳이 하나 있거든요. 그곳이 바로 사우스 조지아입니다. 사우스 조지아는 남대서양에 위치해 있는데요.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남극 수렴권 이남에 있기 때문에 남극 권역으로 치고 남극 대륙은 아닌데 남극 번에 있는 가장 남쪽에 있는 섬이에요. 지금 저희는 남극 대륙 관광을 마치고 사우스 조지아로 지금 배를 크루즈가 이동하는 중입니다. 남극 대륙에서 사우스 조지아까지 가려면 배로 한 2박 3일 정도 걸리는데요. 남극 대륙에서 좀 오른쪽으로 대서양 쪽으로 이틀에서 3일 정도를 배를 타고 움직여야 됩니다. 네, 저희 크루즈는 웨델해를 지나면서 남극 대륙에서 빠져나온 빙붕들을 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빙붕들 외에도 바닷물에 흘러다니는 이제 많은 유빙들이 지금 보이고 있죠. 저희 배는 계속해서 사우스 조지아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예, 남극해에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크루즈로 이틀 반을 달려서 저희 배는 사우스 조지아에 지금 도착했고요. 사우스 조지아에 있는 빙하를 지금 조디악을 타고 빙하 쪽으로 구경을 해보고 있습니다. 남극 크루즈에 같이 타고 있는 이제 승무원들이나 연구원분들이 사우스 조지아가 남극 크루즈의 하이라이트다. 가장 멋진 곳이 사우스 조지아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동안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 사우스 조지아 근처에 왔더니 일단 산세가 굉장히 멋있어요. 일반 뭐 빙하라든지 일반 빙붕이 있는 것들이 아니고 산세 자체가 굉장히 멋있어서 남극의 파타고니아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그러니까 빙하라든지 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남극에 온 기분인데 산세는 파타고니아의 산세처럼 굉장히 멋있어요. 그리고 지금 물 색깔도 빙하가 녹아서 강 호수를 이룬 피오르드라서 물 색깔이 일반 바다와는 다르게 물 색깔이 굉장히 청록색 색깔인 걸 볼 수 있네요. 갑자기 눈이 내리고 있네요. 눈은 내리지만 저희는 사우스 조지아 피오르드의 끝까지 크루징을 하면서 배로 안쪽까지 구경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조디악을 타고 사우스 조지아 내륙 연안으로 저희가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요. 오늘 날씨도 좀 흐리고 해서 시야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예, 생각보다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타고 다니는 조디악 배의 뒷모습입니다.
한 10명 정도, 10명에서 12명 정도가 정원이고, 저렇게 고무보트를 타고 남극 주변을 구경 다닙니다. 앞에 아기 물개 몇 마리가 서로들 장난치고 있네요. 저희 아기 물개 쪽으로 좀 접근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물가에 지금 보이는 킹 펭귄들이, 임금 펭귄들이 지금 물가에 모여서 서 있고요. 물속에는 지금 물개들이, 엄청난 양의 물개들이 지금 수영을 하면서 가고 있네요. 저희 크루즈는 여전히 사우스 조지아에 있고요. 멀리서 사우스 조지아의 경관이 보이는데, 산세가, 와, 장난 아니네요. 지금은 아침이라 눈도 좀 많이 내리고 있고, 사우스 조지아의 산세를 보면서 랜딩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멀리서 조용하게 가만히 이제 듣고 있으면 멀리서 이제 끼룩끼룩 하는 소리들이 많이 들리는데, 좀 펭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크루즈 주변에 물속에서도 크루즈 주변 바다 물속에서 킹 펭귄, 임금 펭귄처럼 보이는 펭귄들이 굉장히 이제 크고 토실토실한 애들이 바닷물을 위로 계속 점프를 하면서 저희를 반겨주듯이 수영을 하면서 다니고 있네요. 일단 저 멀리 보이는 펭귄들의 숫자가 지금껏 보던 펭귄들의 숫자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숫자의 펭귄들이 지금 저 멀리 바다 건너에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사우스 조지아 섬에서 저희가 드디어 이제 킹 펭귄, 황제 펭귄들을 만났는데요. 키가 거의 한 1m에서 1m 20씩 되니까 옆에 서 있으면 거의 조카가 서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초등학생 조카가 서 있는 것처럼 펭귄이 키가 크니까. 꼭 사람 같아요. 그리고 남극 크루즈에 대해서 잠깐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남극 크루즈는 뭐 짧은 거는 7, 8일짜리도 있고, 보통 대부분이 한 열흘 정도 일정으로 남극에 다녀오게 되는데, 그중에서 처음에 한 이틀에서 3일 정도는 남미의 끝자락에서 남극까지 가는 경로, 그리고 마지막 이틀에서 3일 정도가 이제 돌아오는 경로고, 실제로 열흘짜리를 간다고 치면 앞에 2, 3일, 뒤에 2, 3일을 빼면 실제로 남극에서 머무는 기간은 4일에서 5일 정도가 되고요. 남극 크루즈의 코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크게 이제 ASF라고 하는데요. 안타르티카, 남극 대륙. S는 사우스 조지아, 그리고 F는 포클랜드 섬인데, 대부분의 80% 이상의 이제 남극 크루즈가 남극에 다녀오고, 일정이라든지 경로 때문에 매우 극소수의 크루즈들만이 사우스 조지아를 경로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사우스 조지아에 혹시 다녀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남극 크루즈를 신청하실 때 굉장히 유의해서 그 경로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 지금 아기 물개들이 보이는데, 아기 물개들은 호기심이 많아서 저희가 지나가면 자꾸 저희한테 이제 달려들어요. 공격성을 가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막 이렇게 저희한테 이제 달려드는데, 저희가 아기 물개를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뭐 손을 들거나 이렇게 그런 행동을 하면 다시 이제 뒤로 물러섭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저희가 모르는 척 가만히 있으면 계속 이렇게 막 저희한테 와서 달겨듭니다. 와서 공격을 하려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좋아서 오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우스 조지아 산을 배경으로 지금 킹 펭귄들이 보이고 있고요. 사우스 조지아에 얼마나 펭귄이 이렇게 많은지는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뭐 그냥 딱
그냥 눈 한번 딱 뜨면 1초 만에 몇십만 마리를 보는 것 같아요.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그 많은 펭귄들을, 게다가 그런 키가 큰 막 1m 20씩 되는 큰 펭귄들을 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킹 펭귄들은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도 없어서 사람에게 접근해서 사람들 가진 물건들을 발로 쪼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장난도 걸고 그랬네요. 바닷가에 지금 킹 펭귄들 보이시죠? 중간중간에 이제 물개도 있고 물범도 있고 뭐 되게 수많은 킹 펭귄들이 있는데, 왜 사우스 조지아를 그 남극 여행의 하이라이트다, 남극 여행에 와서 보니 진짜 알 것 같아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전에 남극에 있을 땐 그 생각했거든요. 아, 난 이미 남극에서 펭귄 보고 뭐 이것저것 보고 뭐 이런 것만으로 나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멋있다, 진짜 여기 끝내준다 생각을 했었는데, 사우스 조지아에 딱 와보니까 아, 진짜 여기는 진짜 꼭 와봐야 되는 곳이었구나. 너무 흔한 식상한 표현이긴 한데 정말 대박이구나 라는 생각이 사우스 조지아에서 들었습니다. 왜냐면 뭐 산이 멋있는 곳은 뭐 파타고니아도 있고 뭐 다른 곳도 있고, 물론 뭐 산의 모양은 다르지만, 산세는 다르지만, 근데 바다가 멋있는 곳은 뭐 여기 바다 저기 바다 있지만, 지금 이 사우스 조지아에서 보는 이런 광경은 지구상에 어디서도, 저희가 세계 일주 몇 년을 하면서도 지구상에 어디서도 결코 본 적이 없는 광경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만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그래서 유일무이한 곳이고, 정말 왜 내셔널 지오그래픽 작가들이 사우스 조지아에서 사진 찍는 걸 그렇게 좋아했는지 와서 보니 정말 알 것 같아요. 예, 지금 임금 펭귄들 사이로 젠투 펭귄 한 마리가 걸어가고 있네요. 네. 지금 보는 거는 코가 커서 남방 코끼리 물범이라고 불리는 동물인데요. 수컷의 몸집이 암컷보다 거의 10배 가까이 크고, 암컷을 두고 이제 수컷끼리 경쟁을 할 때는 다른 수컷이 죽을 때까지 서로 싸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머리 없는 애. 머리 없고 다리를 들고 있어. 대박. 처음에 저희가 왔을 때는 펭귄들이 한 저희에게 이제 크게 접근하지 않고 20m, 30m 멀리서 저희를 관찰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시간이 15분, 10분 이렇게 지나니까 긴장감이 좀 풀어졌나 봐요. 저희한테 접근해서 막 저희 바로 옆에 오고, 저희 바로 옆에 서 있어서 저희를 구경하고, 제 카메라 같은 거 부리로, 야 하지마, 예, 부리로 제 카메라 같은 걸 막 쪼고, 제가 가진 물건들에 관심을 가지고 킹 펭귄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가 덩치가 크다 보니까 얘네 봐, 옆에 서 있으면 초등학교 동창 같죠. 아, 초등학교 동창이 아니라 초등학교 조카 같이 예,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 얘네들은 제 카메라에 지금 호기심이 붙어갖고 제 카메라를 자꾸 부리로 막 쪼고 있어요. 그러지 마라.
그리고 지금 보는 펭귄은 굉장히 보기 힘든 펭귄인데 마카로니 펭귄이라고 지금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독특하죠. 네, 노란 염색 머리 한 그런 멋쟁이 펭귄입니다. 여기 두 킹펭귄은 암컷과 수컷이 서로의 행동을 따라하며 미러링을 하면서 서로 구애를 하고 있네요. 이즈 임파서블.